I do my own thing, I do my own thing. I go my own way, don't care what you say. I do my own thing, I do my own thing. I go my own way, don't care what you say. I do my own thing, I do my own thing.김준성 건축가가 한 작업입니다. 평창동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좀 유니크한 게 프로그램이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평창동이라는 어떤 주택가에서 보면 주택이라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 업무 시설이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콜라보되어 있는 작업인데요. 그 뒤쪽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의 산. 그래서 이 건물의 특징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라는 프로그램과 업무 시설이라는 프로그램 사이에 그 자연이 녹아져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테라스라든지 오픈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잘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입주자들도 굉장히 쾌적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업무 시설에 있는 분들도 그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업무의 어떤 그 굉장히 효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또 그 김준선생님이 또 직접 그 사무실로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몇 번 놀러 가서 봤는데, 그리고 하나는 재밌는 거는 이 건축 안에 되게 조그만 어떤 골목길처럼 계단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입주자들이 자기 집에 가는 어떤 동선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계단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가는 굉장히 유니크한 동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집과 업무시설이라는 어떤 것들이 그냥 양분화되는 게 아니고 그 건축과 공간과 그 사이에 자연이라는 어떤 보이드 된 공간의 어떤 유기적인 작업들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메시스 아트하우스를 설계한 건축가 김준성입니다. 그 미메시스 아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집의 그 타이틀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은 그 미메시스 뮤지엄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파주 출판단지에 가면은 알바로 세자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근대 건축의 거장이 설계하신 미메시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엄을 소유하고 계시는 건축주가 같은 건축주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평창동 자락에 다가구 주택을 이제 저희한테 의뢰해 와서 저희가 이제 기본 안을 여러 개를 내다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미메시스 뮤지엄과 그 동일한 어떤 그런 그 밖에서 봤을 때 아니면 이제 위에서 바라본 평면의 구성 자체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모습은 비슷하지만은 담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이 달라진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겠죠. 그래서 미메시스 아트하우스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미메시스 아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가구 주택, 소위 말해서 빌라예요. 지하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3층이 되는 건물이 되겠는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사무 공간들이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 2층과 3층에는 계단으로 연결된 2층과 3층에는 2층에 4가구, 그 다음 3층에 4가구에서 총 8가구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8개의 유닛이 어떤 것도 다 같은 게 없습니다. 총 8채 완벽하게 다른 집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몸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창동의 원 지형과 아니면 이웃과 만나고 있는 풍경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마다의 자기네 나름대로 고유한 어떤 발코니 같은 스페이스들을 갖다가 갖게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설계를 맨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이 대지를 와서 보고 이제 느꼈던 거가 아마 이 필지에서 가지고 있었던 길에서 풍경보다 마당으로 길 이제 대지 안으로 진입해서 마당에서 이렇게 우리 저희가 만났던 그 평창동의 원 풍경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뒤쪽에 바위가 이제 쭉 이렇게 경사지를 통해서 바위가 쭉 내려오는 어떤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청희창동의 원 지형을 최대한 대로 그냥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평창동에를 보면은 이제 모든 평창동에 있는 빌라들이 그러하듯이 길에서의 풍경과 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건물을 진입해서의 그 안쪽에서의 풍경이 이제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평창동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경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길에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빌라들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길의 레벨이 지하 1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어떤 레벨이 되겠고, 그래서 지하에다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빌라 자기의 이제 유닛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형태들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물을 푸는 것보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지하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안과 밖이 달라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열려져 있는 이제 지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하 1층에 이제 마당이 생기게, 첫 마당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하 주차장이 되겠고요. 지하 주차장과 마당이 반반씩 존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주차하고 나오면은 이제 자기 사는 곳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계단실을 통해서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북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골목길을 찾아서 골목길을 통해서 자기 집을 들어가는 어떤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루트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서 바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가 하면 길에서 또 바로 이제 들어가서 올라와서 이제 숨에서 1층에 당겨 옛날에 마당에 있었던 그 유닛에 이제 도달해서 거기서 또 출발하는 어떤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단은 이제 평창동이 이제 언덕길로 되어 있으니까 언덕길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 거기서 또 들어가는 집, 이제 집을 갖다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지금 총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닛, 그 어프로치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유닛들로 이제 이런 또 골목길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그 건물을 갖다가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그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골목길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골목길 가는 풍경에서도 이렇게 평창동이 주변이 보여주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집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풍경이 바뀌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원했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서 커브월에서의 오프닝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바뀌어주는 풍경에 대해서 맞춰서 지금 이제 계획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 이제 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맨 상층부가 되겠죠. 그 3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골목길의 풍경을 갖다 그대로 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복도가 천장이 없이 복도가 하늘로 열려져 있는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골목길의 어떤 연속성을 갖다 갖기 위해서 하늘에 막혀져 있는 어떤 빌딩의 내부가 아니고 그렇죠. 유닛과 유닛 사이의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천장을 갖다가 이제 없이 이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와서 보시면 위에 이제 약간 유리로 덮여 있지만 초기에는 그 유리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1년을 지나면서 특히 이제 겨울에 눈이 오니까
그 복도에 눈이 쌓이게 돼가지고 이제 관리 측면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눈은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리의 그 루프를 갖게 됐던 것이고요. 또 마당이 저희가 총 한 네 가지 마당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제 1층으로 들어와서 원 지형과 만나는 그 지하 1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당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에서 올라와서 원래 마당이 있었던 지상 1층에서 만나는 마당이 있게 됩니다. 그건 이제 중앙에 있는 마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유닛들이 가지고 있는 또 두 개의 마당이 별도로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이제 제 1층에 있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사무실이죠. 한때 그 업무시설은 이제 저의 작업 공간으로도 쓰였던 공간인데요. 그쪽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길 쪽에는 굉장히 커다란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 벚나무와 이제 그 사익 공간에 있는 마당이 데크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 공간에서는 저희가 그 사무실을 이제 거기에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이제 점심을 먹거나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쉬는 시간에 이제 나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했던 그런 공간들이 되겠고, 또 반대편으로 보면 언덕길을 올라가는 쪽에 또 하나의 또 그 또 작은 또 그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에는 이제 우물이 좀 파져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뭐 저희가 빛의 우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하에 있는 주차 공간에 이제 빛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 상부로는 그 1층에 있는 업무시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데크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총 보면은 저 마당이 한 네 군데의 커다란 마당들이 있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 소위 다가구 주택, 익숙한 다가구 주택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생경한 어떤 그런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진, 또 특히 밖에서 보면은 사각의 어떤 집들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모습이고,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의 커다란 원으로 이제 자연을 갖다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서 각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은 반 외부, 반 내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그 굉장히 많이 도시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었고,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가 그 1층의 오피스 공간을 그 SBS 연속극 천일의 그 약속인가요? 거기에 이제 김내원이라고 하는 남자 탤런트가 건축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그 사무 공간이 김내원의 건축 사무실로 이제 쓰여지는 그런 그 촬영 장소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나중에 그 김내원이 일했던 그 자리가 결국에는 이제 제 테이블이 있었던 자리가 됐었는데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